최근 대구 연호지구 사업지로 선정된 담티못 인근 갈치마을입니다. 연호지구 경계선에서 마치 생선 갈치 모양처럼 돌출된 형태로 뻗어 있고 도로와 산지, 군 관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인 LH가 사업성을 위해 마을 전체를 부당하게 편입했다며 연호지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공포병학교다가는 이 도로변 여건상으로 봐서도 지형상 여건을 봐서도 이 토지는 절대로 수용이 되지 않았어야 할 땅입니다. 또 법정 보호종인 황조롱이 서식지로 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며 개발 제한 구역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도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책정하겠다던 대구 도시공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개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정할 때나 물건 조사를 할 때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습니다. 반대한 사람 없이 해줬는 게 이렇큼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다 엑스코 제2전 시장 건립도 지주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보상협의율이 3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을 내쫓고 새 판을 짜려는 공동개발 방식에 정부와 대구시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